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외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게그 얻은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통 음악을 할때 정말 바르게 이 전통 음악의 수행자로서 전승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 연주자의 포지션이었는데, 프랑스에 가서 즉흥 음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틀을 깨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사는 환경도 바뀌었잖아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서 젖어서 살다가 외부로 나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적으로 나에게 어떤 틀이 씌어졌구나. 이런 가면은 왜 씌어진 거지? 도대체 이건 뭐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다 깨야 뭔가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게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틀을 깨는 작업에서 더 과감해지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과감이라는 거는 뭐 어떤 행위를 과감하게 한다, 그것보다는 용기를 내야 된다. 솔직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되고, 그거를 깨는 용기도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를 이미 만들고 있는 틀을 깨기 위한 용기도 필요했고, 전통 음악을 하면서 제 페이퍼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써 있는데, 나갔는데 그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대변해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이방인일 뿐이고, 그런데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악기를 가져가서 연주를 하는 그 한두 시간, 세 시간, 그 짧은 순간 말고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걸 느끼면서 전통 음악을 할 때보다 더 용기를 냈어야 됐고, 모험을 했어야 됐고, 연주자로서 시각이 내부에서 외부로 바뀐 것 같아요. 내가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그거를 내부에서부터 이제 짐을 짊어지고, 외부로 나 있는 길을 향해 가는 포지션의 연주자였다면, 이제 외부에서 전통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지켜져야 할 전통은 우리가 사명감까지 갖고 지켜야 할 정도로 이렇게 지켜져야 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창작되어야 되는 전통이 또 카테고리가 나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는 정말 과감하고 또 자유롭게 창작과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하게 된그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즉흥 음악을 처음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건 뭐지? 아니 뭐 아무거나 막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보게 되고, 관객으로서 많은 공연들을 보게 되고, 무대 실행자로서 많은 무대에 서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단계 과정들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관객으로서는 제가 가서 보는데 그 의문을 품고 있었잖아요. 이게 뭐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내 식대로 판단을 하려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저들이 하는 자유로운 예술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가장 먼저 한게 팔짱을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관객석에 앉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공연을 보더라고요. 근데 벌써 제스처 자체가 난 너를 판단하겠어? 혹은 내 식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어? 이런 제스처인 것 같아서 일단 팔짱을 풀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해석하지 않고 널 받아들일게라는, 저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공연을 볼 때, 너 무슨 얘기를 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객으로서 그 듣는 연습, 듣는 훈련된 게 연주자로서도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단 창작이라는 게, 창작을 제가 처음부터 창작을 해야지 나는 창작하는 예술가가, 연주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걸어가는 길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창작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것 같아요. 전통 음악을 배우고 즉흥 음악을 배우고 어떤 것을 하는데, 이제 제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어떻게 실현시키지? 근데 그건 제 아이디어잖아요. 제 주제어고, 제 표현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창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꼭 어떤 근사한 곡을 만들 거야, 나는 어떤 공연을 너무 만들고 싶어 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걷다 보니, 아, 이제 내가 창작을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창작의 주제는 저는 삶의 경험에서 항상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는 편이고 고민을 다각도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제 수많은 주제들에서 제가 깊이 고민했던 주제들이 제 작업의 주제가 되는 것 같고 이 주제를 내가 만약에 음악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대금으로 이걸 연주한다면 어떤 표현 방식들이 이 주제를 표현하는데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연주 외에도 내가 만약에 퍼포먼스 혹은 영상 아니면 뭐 사운드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주제를 표현하기에 더 좋겠다, 더 도움이 되겠다 하면 그런 것도 차용하는 편이고 예를 들면 제가 2018년도에 유학을 한창 하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아까처럼 그 모든 아무것도 없이 벗겨진 기분으로 살면서 너무 이방인인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린 적이 있고 깊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상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상실감에 대한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고 보호자로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들렸던 알람 소리들 그 무분별한 알람 소리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면서 위로의 음악, 이 자장가로 이어지면서 또 자장가라는 제목으로 음악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 적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삶의 경험들이 음악으로 이어져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제 뉴 웨이브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게 정말 저에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011년에 제가 북촌 창의극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아시아 뮤직 앙상블 AM이라는 팀으로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그 페스티벌에서 2등상을 받게 되면서 수립문화재단이랑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돼서 수립문화상을 받고 CD를 실황 CD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수림은 신진 아티스트들을 이제 후원하고 그들이 이제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 똑같은 취지로 변함없이 있어 주신다는 것에 되게 저는 놀랐고 좀 감동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전통음악을 하면서 모두의 목표, 지점에 성음이 있잖아요. 그 성음을 갖기 위해서 10시간, 12시간씩 하루에 연습실에 박혀서 매일매일 그 곡을 연습하고 그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런 성음이라는 어떤 가장 중심되는 핵심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면 즉흥음악을 하면서는 소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침묵도 소리로 받아들여게 되고 대금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을 다 취급을 하게 된 거죠. 여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대금을 불 때 제가 교육받았던 자세를 바꿔야 그 변화된 자세에서 변화된 소리들이 나오고 자유롭게 그 탐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제가 전통음악 그 바운더리에만 있다가 서양음악 악기들 그리고 뭐 바로크 시대 악기 모든 악기들을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그들만의 연주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법들을 차용해 보기도 하고 내 악기에선 그럼 이걸 대입시키면 어떻게 해달까? 대금이라는 악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음량이 크지 않거든요. 음량이 크지 않고 어떤 장치들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떻게 소리를 더 얻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예요. 휘파람도 불어보고 지공도 불어보고 그리고 이 청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또 타기적인 소리는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근데 모든 기준은 이 대금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다양한 소리들을 찾아봤죠. 말을 할 때도 단어가 많아야 유려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요리를 할 때도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맛을 구현해낼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섞어서 순간적으로 이제 그 맛을 표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료가 많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전통음악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세나 가지고 있던 소리에 대한 개념으로는 다양한 요리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다양한 재료를 어디까지 얻을 수 있나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소리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이 대금의 음색이나 대금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소리들에 대한 이제 개념에서부터 수행부터 음악에까지 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눈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수림에서 저한테 제시해 주신 눈의 의미는 태풍의 눈 혹은 눈대목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제시어를 주셨고, 어떤 예술가로서의 예술적인 역량을 가장 끌어올려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태풍의 눈처럼 가장 핵심적이지만 가장 고유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제 주제어, 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제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즉흥, 그리고 자유, 그리고 실험으로 이제 좁혀지더라고요. 이 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어들, 저 개인적인 주제어들하고 접목시켜서 아마 공연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제 시각으로, 저한테는 그 제 시각이 저의 표현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어떻게 풀어낼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를 만드는 작업? 평소부터 무대 위까지 이어지는 게, 무대 위에서 결국엔 행위자로서 내가 연주를 할 때 저의 에너지를 관객들이 경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삶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행동을 할 때 좋은 에너지로, 건강한 에너지로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해야 그게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의 에너지를 좀 좋은 에너지 그리고 건강한 에너지로 만들 수 있게 평소에도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 같고, 그게 즉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제가 표현될 때, 즉흥 연주를 할 때 제 안에 있는 거를 모두 그냥 열어놓고 정말 직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숨을 데가 없거든요. 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부끄러움 없을 정도의 것을 만들려면 평소에도 그렇게 살고 무대 위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거인 것 같습니다.